은행 스위프트 제재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지금 이날이 통해 러시아는 경상 수지가 어떻게 될까요? 흑자. 흑자. 그래도 흑자입니다. 그렇죠. 수입은 안 되고 막혀서 안 될 거고. 그렇죠. 수입자를 안 되고 가스는 가스만 팔고 들어오니까 네. 계속 흑자.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러시아 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환율이 아까 125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간다면 200루블도 머지않았다 생각합니다. 200루블이요? 네. 지금 125 이렇게까지 갔는데 네. 이대로 간다면 200루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환율을 치면 달러당 3,000원 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실은 러시아가 90년대에 경험했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3프로TV 신과 투어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시원하게 투자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투자 여행 떠나주실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자. 여행 갈 복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 옷으로 이 옷으로 여행을 지금 분위기가 네. 그 여행을 가더라도 좀 진지하게 가야 될 분위기라서. 아, 그런 분위기라서 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그럼 떠나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를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한 달 네.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긴박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맞습니다. 영향 미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지금 미치는 영향들 그거를 오늘 간단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전쟁 이후의 러시아 그리고 네. 이 전쟁이 미칠 영향 영향들 한번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군요. 저기 뭐랄까 러시아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요즘에 주식 채권 뭐 할 것 없이 지금 사야 되는 건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과거 케이스와 함께 어떤지 궁금했었어요. 내려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러시아가 워낙 망가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싼 가격 아니야 이런 생각들 네. 하신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근데 루브라 같은 것도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전쟁 전에 한 75루블 정도 했었는데 달러당 지금 130루블 쳤다가 125루블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럼 한 40% 이상은 빠진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러시아 정말 뭐 투자를 지금 결정해도 괜찮을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투자를 할 때 보통 지난 30년 동안은 그냥 경제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장이 어떻게 될 거고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자, 뭐 그랬는데 지금은 변수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근거들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재인데요. 네. 전쟁이 끝나도 제재는 계속 간다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러시아가. 예.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러시아를 1월 28일인가요? 그때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실은 이제 전쟁까지 가기는 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워,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같은 정도에 점유하는 식의 하이브리드 워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져 네. 틀렸죠. 그래서 전면 침공을 했죠. 이게 지금 금융시장이 실은 그 뒤로 놀란 거죠. 가장 크게 놀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기화 될 거냐 장기화 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예상을 못한 게 네. 크림반도 때하고 합병할 때랑 조지아 침공 때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후에 제재를 좀 했는데 선방망이었고요. 바이든이 유럽연합과 함께 이렇게 초강력 제재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러시아는? 아니 전부 다. 사람들이? 사람들도. 예. 그래서 푸틴도 몰랐을 겁니다. 푸틴의 이제 정확한 오판이 실은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니 미국은 그렇다 쳐도 유럽 연합 넘어져 배신 때릴 줄은 몰랐다. 배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유럽 연합이 그 판단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요. 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쟁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 끝나고 제재가 빨리 좀 해결이 되면은. 자 빨리 들어가서 이제 이 싼 거를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쟁도 있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제재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쟁이 뭐 3월에 끝났다. 어떤 평화 협회담을 했다. 협정을 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그 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법재판소에도 또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책임을 누군가 져야죠. 네. 그러면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등등 때문에 이게 아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재가.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월에 나온 게 아니고요. 3월 초중반에 네.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전쟁은 뭐 한 달 내 이렇게 단기로 끝난다 하더라도 제재가 오래되면은 이 문제는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이 지금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했던 식으로 한 대 딱 쳤다고 생각한다면 바이든이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친 거죠. 제대로 번지를 날린 겁니다. 푸틴 쪽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 지금 또 다른 충격의 가능성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거 나올 게 다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더 상당히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전황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러시아 그 뱅크론부터 해서 러시아 은행들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국가 어느 국가를 투자할 때 실은 은행들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그 저희들이 그 러시아 갔을 때 주로 많은 데이터를 얻는 곳도 스베르뱅크를 비롯한 네. 많은 은행들입니다. 지금 스베르뱅크 앞에 2월 말, 3월 초 이후로 뱅크론 행렬들이 좀 늘어서긴 했죠.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초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했는데 줄을 섰는데 일단 스위프트 제재에서 이 스베르뱅크가 제외됐어요. 넘버원 은행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려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유치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빠져나가지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제재가 엄청난 게 왔기 때문에 자, 이게 실은 별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됐죠. 저 뱅크런 행렬의 줄선 분들의 행동은 합리적인 겁니까? 왜 합리적인 거죠. 왜 줄 서신 거예요? 왜 뽑죠? 스베르뱅크 저 뱅크 ATM에서 예. 우리 ATM에서 내가 달러나 루블을 제대로 내가 원할 때 뽑지 못할 수가 있다. 아, 그냥 은행이 마비될까봐 생활비 떨어질까봐. 그렇죠. 생활비도 있고 또 달러로 필요한 사람들은 실은 이제 달러는 네. 지금 러시아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 달러 공급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거든요. 은행 가서 얼른 환전하려고. 환전하려고. 달러 많다 그러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뭐 외환보유고가 뭐. 그렇죠. 그게 6,500억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는데 계좌 동결. 유로가 한 30% 유로화가. 네. 달러가 16%. 네. 파운드가 한 10%인가? 그리고 위안화가 한 16%, 금이 한 20%니까 36% 빼놓고는 전부 다 동결돼 버렸어요. 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동결되니까 6,500억 중에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 2천 한 2,300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쓰면 안 되죠. 비상시를 위해서 갖춰 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나중에 디폴트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은행부터 봐야 됩니다. 예. 이 은행들이 정말 지금 위험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도는데요. 은행을 분석할 때 또는 이제 그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중에 도이치뱅크 파산설은 한 2년에 한 번씩 돌아요. 자, 그때 적용하는 방법이 요 네 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행을 분석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자산 건전성. 자, 이 스베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부실화됐느냐. 자, 두 번째는 수익성. 이게 주가 바로 영향을 미치죠. 지금 수익성 안 좋겠죠. 뭐 비즈니스 되겠어요. 자본 적정성. 자본은 꽤 많습니다. 유동성. 루브라 유동성은 꽤 많아요. 달러로 갚을 돈도 지금 스위프트가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됐다고 볼 수는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달러로 갚지 말라고 한다면 이 은행도 디폴트는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이 러시아는 국영 은행이 거의 72%입니다. 우리랑은 완전 다르죠. 우린 다 민영이죠. 산업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이행을 통해서 많은 민영화를 통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가 전부 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낫다는 거죠. 민영이었으면 아주 작살났을 겁니다.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그렇죠. 되면.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자, 요 시장성 자금 조달인데요.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시장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이천 제재를 받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이 시장성 조달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의존도가 낮다는 거는 견조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는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안 되고 그래서 예. 국내에서 거의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국제시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국제시장과 국내시장 다 통틀어서 네요. 시장성 자금 예금이냐 아니면 밖에서 조달했느냐인데 예금 비중을 높이고 밖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낮췄다. 근데 달러가 유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로컬이었겠죠. 그럼 루블화로 조달했다는 뜻이죠? 루블화로 많이 조달했을 겁니다. 채권이라도 예. 시장성이라도 자 지금 스위프트 제재를 받는 러시아 은행은 전체가 아니라 25%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자 1등 은행 스베르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야. 지금 숨통이 트인 겁니다. 2등 은행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 뱅크 BTB 요거가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3등 가즈프롬 뱅크는 가즈프롬을 통해서 가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는 저기 제재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논쟁이 된 게 스베르 뱅크를 제재하냐 마냐 하는 논쟁이었거든요. 네. 이러면 충격이 더 컸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조금 숨통을 틔워놨고 스베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놨습니다. 이 트위프트의 제재를 당하면 러시아와 무역을 할 때 은행 간 결제가 안 되는 건데 네. 스베르를 열어주면 저 VTB를 닫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VTB가 직접 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그럼 다 무역업자들은 스베르 뱅크로 계좌 트고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일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한꺼번에 다 그랬으면 완전히 작살날 뻔했는데 아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닫으면 꼼짝 말한데 하나라도 열어주면 제재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약간 불편한 것밖에 불편하죠. 근데 이 은행들은 어려워지겠죠. 요 어른 은행들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도 네. 그 각국의 뭐 예전에 이태리 뱅크에 어느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은행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그 뭐 디폴트 위기도 겪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25%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벌어줬다 뿐이지.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제재가 풀릴까요? 아니면은 더 늘어날까요? 칼집에 꽂아놓은 칼이 여전히 있다는 뜻이겠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 자산들에 대한 그 상황은 이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여지들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지금은 시간을 벌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러시아의 주요한 10개 은행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금은 전체 중에서 스베르 예금과 대출 전부 다 한 35%를 차지하는 최대 국영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 러시아 가면은 주로 JP모건이나 뭐 바클레이즈나 HSBC 같은 그 이제 서방 은행도 많이 얘기를 듣고요. 이 스베르한테 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현지 얘기는 이쪽이 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도움 많이 받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항상 이 은행들을 국가 분석할 때는 반드시 보는데요. 이 은행들이 자금이 거의 제조업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겠고요. 그리고 대출처가 예. 그리고 거의 다 뭐랄까 대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죠. 예, 이따가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예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리테일 디파짓은 이제 개인들이고요. 예. 36%. 코퍼레이트 디파짓은 이제 가즈프롬이나 로즈네프트 같은 이런 회사가 여기다 디파짓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삼성, LG 등등등도 이제 이런 식으로 디파짓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예금 비중이 높았을 때 약점은 뱅크런이 발생하면 취약합니다. 그죠? 빡 빼면 안 되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은행채로 조달하는 방법. 아니요, 그걸 막는 방법은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자본 통제를 하는 거죠. 하루에 뺄 수 있는 돈을 네.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다. 예. 그러면 하루 뺄 수 있는 돈을 꼭 필요한 한 200만 원 정도. 로만. 네. 다른 나라 은행도 저렇지 않아요? 그냥 기업이 예금하고 소비자가 예금하는 거지 뭐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다른 그러니까 은행도? 다른 나라들은 예. 이렇게 디파짓 예금 비중이 조금 낮은 거죠. 아 저거보다? 네. 저거 한 80%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금 비중을 좀 낮추고 네. 시장성 조달을 늘리고 자 이게 실은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네. 나라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약점이 시장이 갑자기 경색돼 버리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준비가 좀 돼 있다는 것들이 자 그나마 좀 봐줄 수 있고 뱅크런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본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달러는 아마 되게 빡빡하게 할 거고요. 루블은 상관이 없죠.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루블아 뱅크런은 아닌데 그 저기 달러나 유로 뱅크런. 그다음에 아까 그 VTB 같은 데는 은행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네. 거기서 내가 못 빼니까 거기서는 뱅크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통제를 할 겁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자, 이 자본 적정성 막 이런 건데요. 여기 지금 자본이 2014-15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자본 적정성을 조금 많이 쌓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배드론은 이제 어떤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인데 많이 정리를 통해서 조금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조금 개선되다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은행의 각 파트별로 달러 의존도를 많이 내려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달러 의존도를 많이 기업 대출, 가계 대출할 것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저기 몇 개 은행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타격을 받을지 그다음에 이거를 중앙은행과 저기 러시아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을 은행 구조조정을 할 건지 달려 있고 추가 제재가 언제 나올 건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서방으로부터의 추가 제재가 네 은행 스위프트 제재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앞으로는 유럽이 지금 이 러시아 제재에 가스나 그 석유 등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카타르를 통해서 LNG선 막 가고 있고 요것들이 이제 좀 여름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줄이려고 할 거죠. 러시아 그럴, 비중을. 네. 그럴 때마다 네. 계속 제재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러시아 국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러시아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였다가 네. CAA3 지금 CA 정도로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이 전쟁 전에 거, 빨간색이 전쟁하고 나서 지금 상황 네. 확 내려버립니다. 경제력을 마드리스로 봤다가 아 이거 이 정도면은 아주 취약해진 것 같다.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무디스는 올해 -7% 내년에 -3%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 스베르하고 쪽에 이코노미스트하고 얘기를 해본 바는 -10에서 -15%까지 갈 수 있다. 내년에 올해 2022년에 러시아 네. GDP 성장이 자 등등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엄청난 위축은 지금 피할 수 없다. 일단 올해 내년 정도. 근데 그 뒤로는요 거기 또 적응해요. 내려간 GDP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 위축 앤드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투자 소비 뭐 수출입 전부 다 감소. 수출이 제일 크겠죠. 근데 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 네. 못 팔면 그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래도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제도적 투명성 그나마 믿고 있었던 어느 정도 제도적인 효율성이 이번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나중에 푸틴이 이번에 이슈로 해서 얼마나 상처 그 리더십에 상처 받았는지 얘기를 하면서 좀 할게요. 네. 재정 건전성 베리 하이로 제가 되게 좋다 그랬죠. 부채 비율 한 20%가 안 됐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진짜 디폴트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정은 아직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디폴트 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 주권을 뺏기고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 그런데 채권이 많이 없어요. 빚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채권이 많이 없는데 그 채권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디폴트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네.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벤트 리스크 대응력 이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한 제재는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예. very low. 그래서 지금 디폴트 바로 직전인 C 정도. 그러니까 디폴트 나도 무방하다. 이 채권은 지금 거의 정크 중에 정크가 됐다라고 디폴트 날 것 같다 이 말이죠. 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무디스는 1998년에 달러 채권은 모라토리엄이라고 하고요. 네. 채무 지연, 상환을 지연한 거고요. 예. 디폴트는 아니에요. 로컬 채권, 루브라 채권은 그때 디폴트가 났어요. 그때 언제? 98년. 1998년에 러시아 위기 때. 아. 그러니까 달러 채권과 로컬 통화 채권이 다른 겁니다. 그 디폴트랑 모라토리엄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디폴트는 채무 상환을 거부한 거고요. 채무 상환을 거부한 거고. 네, 못 줘. 거. 배째 못 줘. 네. 거부한 거.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그 저기 오늘이 3월 그러니까 3월 31일이다. 네. 근데 3월 31일에 내가 못 갚으니까 이거 6개월 연장하자. 고 신청을 한 거. 그래서 모라토리엄으로 조금 미루자. 그때 오케이가 되면 모라토리엄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노 안 돼 이러면 디폴트죠. 그렇죠. 그 협상이 되는데 거기서 오케이 받아들여져서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모라토리엄이라고 한다. 자, 모라토리엄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무디스는 더 떨어뜨렸고요. S&P는 그때보다 좀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폴트 이런 얘기들이 6,500억 달러 돈이 있는데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니네가 못 쓰게 한 거잖아. 그렇지. 서방은행에 내 돈 있어. 내 의지랑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이걸 부도로 볼 거냐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헛갈리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대출 자, 갚아야 되는데 비밀번호 네. 까먹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 네. 경상수지가요. 지금 이날이 통해 러시아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 흑자. 흑자. 그래도 흑자입니다. 그렇지. 네. 수입은 안 되고 막혀서 안 될 거고. 그렇죠. 수입자는 안 되고 가스는 가스만 팔고 들어오니까 네. 계속 흑자. 물론 원래 예산했던 엄청난 고유가 때문에 벌어들인 막 7% 이런 흑자가 아니라 한 3%로 줄긴 하는데 그래도 흑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있는 주머니에 있는 2,200억은 놔두고 요런 돈을 좀 챙겨서 그럼 유지시키고 나머지 국내에서 요 돈들은 루브라로 돌게 하고 요렇게 비상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전시장태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요런 상황은 저희가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뭐 일본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보시죠. 무디스가 예상한 지표입니다. 이게 전쟁 이후에 나온 거예요. 성장률 -7%인데 스웨덴은 더 떨어진다 그랬죠. 내년에 -3%.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는 거기서 아마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네. 러시아 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환율이 아까 125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간다면 200루블도 머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200루블이요? 네. 지금 100 20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네. 이대로 간다면 200루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환율을 치면 달러당 3,000원 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터키랑 비슷한 거 터키 때 보셨죠? 네 네. 자, 이게 실은 러시아가 90년대에 경험했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정부 부채 한번 보시죠. 보면은 괜찮았어요. 그 저기 2018년 19년 유가 회복하고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 어려웠다가 작년에 좀 회복됐다가 다시 이번에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으로 마이너스 한 5% 정도씩 나오면서 부채 비율이 한 13%에 했던 것들이 지금 25, 30으로 점점점 올라가는데 해외 조달이 안 되니까 국내에서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상수지는 여기서도 계속 3%, 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앞으로 이 비상시국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할 거냐. 일단 요 그림 보시면요. 러시아는 특이한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대기업이에요. 80%입니다. 거의. 와, 자, 250명 이상의 고용이 거의 80%. 진짜 신기하다 저거. 와, 웬만한 고용 다 대기업의 대기업 직원들이군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이거나 군인이거나 그다음에 그 대기업이고 가즈프롬 로즈네프트이거나 진짜 소기업이 없네요. 민영화돼 있어도 큰 기업들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의 특징은 진짜 극단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기업, 아주 조그만 기업 몇 개, 그다음에 되게 잘 사는 사람, 되게 못 사는 사람, 아주 극단으로 돼 있는 중간이 없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수입차가 굴러다니지만 네. 되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거 때문에 아까 은행도 정부가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 기업도 정부에 컨트롤하는 상황.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즈프롬의 또는 로즈네프트의 매출이 한 예를 들어서 뭐 로즈네프트 등등으로 치죠. 서방 쪽의 매출이 한 뭐 한 40% 있었는데 특히 미국이나 등등으로 해서 이게 25%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이렇게 줄었으면은 일반 서방의 기업들은 사람들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죠. 자, 대기업이고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을 못 줄이지 못하고 월급을 줄이는 겁니다. 아. 연봉을 예를 들어서 뭐 한 6천만 원 받았다고 치면은 3천만 원만 받아. 뭐 당분간. 그럴 수 있게 당분간. 네. 예. 또는 더 날아가면 이 혹시 이쪽이 완전 막히게 되면은 중국과 다른 쪽으로 다변할 때까지 2천만 원만 받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인플레는 엄청나게 높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고통이 가중은 되는데 일단은 참아가는 거죠. 요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90년대 그랬고 또 그 2014년 이후에 네. 수입 물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실업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혼란으로 가는 거를 차단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네. 것들이고요. 근데 센터장님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러시아가 곧 디폴트가 날 거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기로는. 네. 그런데 이게 보통 나라는 디폴트가 나면 야 저 나라 큰일 났네. 그리고 저 나라 채권 갖고 있는 저 다른 나라들도 큰일 났네. 이런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러시아는 이미 디폴트가 난 거하고 똑같이 전 세계랑 거래 다 막혀 있으니까. 디폴트가 안 난 3월 11일이나 디폴트가 난 3월 18일이나 상황 달라질 거 없고 서방에서 러시아에 돈 빌려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만기 때는 돈은 못 받는데 러시아가 안 그러면 돈 주려고 지금 저 은행에 영국은행 미국은행에 맡겨놓은 돈 너희들이 압류하고 있잖냐 그 돈 빼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줄 돈도 있을 것도 같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3월 16일 날 그 만기되는 채권에 대한 이게 디폴트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푸틴이 요게 그 저기 달러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루블화로 변제하라고 했어요. 달러 채권인데 루블화. 달러 채권인데 루블화로 변제를 해라 상환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되잖아요. 왜? 아니 우리 자산 너네가 다 통제해놓고. 아.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해서 루블화로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때 뭐 바뀌지 않으면 예. 루블화로 상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거 들고 있다가 나중에 제재 풀리면 달러랑 바꿔줄게. 아니 아니 그 바로 여기서 공식 환율로 공식 환율이 지금 125 루블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 그보다 좀 적겠죠. 뭐 110일 예. 수도 있고 예. 그걸로 변제해서 나가라는 얘기지. 외환시장에서 사서? 응. 근데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아니요. 수합은 가능하긴 하죠. 아까 125불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IM시장도 존재하고 그런 거래는 가능하니까. 그럼 은행에서 은행에 있다? 네. 아니면 아까 스베르뱅크를 통해서 돈 갚을 수도 있는데 얘들은 루블화로 변제를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린 최대한 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 서방 입장에서는 네. 무슨 소리냐. 처음에 그 달러로 빌려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달러로 언제 갚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걸 루블화로 갚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2014년 그 크림반도 네. 병합하고 나서 발행한 러시아 채권은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달러 채권인데 유로로 갚아도 되고 파운드도 되고 루블화로도 갚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요거는 21일, 28일자 겁니다. 이거 그때 만기 거고요. 예. 그 전에 발행된 거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발행된 게 지금 16일 나오는 겁니다. 예. 반드시 달러로 갚아야 되는. 요거는 달러로 갚지 않으면 일단 디폴트죠. 예. 아마 셀렉티브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참작은 가능한데 예. 일단은 주기란 돈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디폴트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것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하고 다른 신흥국으로 막 퍼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밖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상황 때문에 통제가 돼 있고 제재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디폴트이기 때문에 밖으로 미치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도 이걸로 인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일단은 서방의 은행들이나 뭐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의 채권 갖고 있다가 못 받을 텐데. 네. 아 그쵸? 저기 루블화로 받죠. 제가 끝까지 계속 궁금한 게 네. 루블화로 줄 수는 있죠. 돈 찍어서 줄 수 있으니까 심지어 러시아는. 근데 루블화로 받았는데 이 받은 루블화를 러시아 내에 있는 달러로 갖고 너 루블화 가져 이렇게 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이 달러가 러시아에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수합 시장을 통해서 네. 그 이 금융기관들이 그 거래를 해서 나와야죠. 아까 스베르하고 등등등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예. 통제하겠죠. 그렇죠. 하루에 당연히 하루에 얼마. 그래서 가급적이면 러시아의 속내는 그 돈을 줄 테니까 여기 남아 있으라는 얘기죠. 루블화로 남아 있어라. 왜 루블화 채권 시장은 자기가 통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방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 디폴트 때리려면 때려. 그런데 러시아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루블화로 지금 갖고 있어봐야 루블화로 뭐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쓰레기 받아온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못 받아온 거랑 똑같고. 그럼 충격이 없어요? 일단은 보시면 금액이 정부에서 예. 달러나 유로로 발행한 게 지금 409억 달러인데 예. 한 24조 되겠죠? 아, 48조 되겠죠? 예. 그런데 200억 달러니까 반 정도 갖고 있어요. 아마 그것도 반 정도일 겁니다. 그럼 한 1조도 안 되고 한 7,500억 정도? 그 정도 갖고는 일단은 큰 저기는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는 거. 그다음 거는 예. 자, 일단은 3월 31일 또는 4월 4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 좀 규모가 크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가 좀 더 전쟁이 어떻게 끝났느냐 아니면 사이 어떻게 되냐 달려 있겠는데. 야, 저 크다 정말. 저거 예. 금액이 저... 지금 그래서 루브라 지금 가능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 되고 있어서 네. 20억 불 20억 불. 그런데 자, 여기서 정부가 로컬로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요게 한 2천억 되는데 380억 달러가 외국인이에요. 예. 이거는 로컬이기 때문에 디폴트 날 가능성이 실은 크진 않습니다. 루블화로 받기로 한 채권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돈 찍어서 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2,120억 달러 중에서 380억을 뺀 나머지 1,800억 정도가 예. 1,700억 정도가 러시아 국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디폴트 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를 안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외화 채권의 일부. 네. 요건데요. 자, 그런데 98년에는요. 예. 이게 거꾸로 됐었어요. 뭐가요? 로컬 채권을 디폴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아까 설명하실 때 로컬 채권은 디폴트, 달러 채권은 모라토리엄. 갚고 이제 다 갚은 건 아니고 그 이제 모라토리엄에 따랐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저기 장기로 좀 늘리고 어떤 거는 현금으로 갚고 일부는 그다음에 좀 뭐 한 5년, 7년 만기 이렇게를 연장시켜 가지고 다 갚았어요. 네. 그런데 로컬은 금리를 너무 높게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60%짜리 한 1, 2년 채권. 누가 샀어요 주로 그 채권은? 우리나라에서도 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를 내고 나중에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장기 채권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하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반대란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때가 원래 보통은 로컬 채권은 디폴트를 잘 안 내고 국내 투자자고 나한테 지지를 해주는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디폴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싫은 보통 상황이고 98년이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이행기 때 돈도 없었고 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전환기에 많은 돈이 달러나 유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로컬 쪽은 실은 호구로 본 거고 달러나 유로 쪽을 되게 중요한 자금 소스. 근데 지금은 반대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디폴트 이슈는 제 보기에는 외화 채권 200억 달러 중에 일부니까 한 20조. 예. 회사채 유로분들, 그러니까 뭐 가즈프롬, 로즈네프트 등등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될지 안 될지가 푸틴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가즈프롬이 영업이 되기 때문에 가즈프롬 채권은 거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러 원이기도 하니까.
너도 내 갚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때 가봐서 푸틴의 전략적인 판단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로화로 갚아야 되는 건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독일한테 지금 오늘 가스 보냈어. 네. 1억 유로였지. 독일 보고 야 그 우리한테 주지 말고 그 유로 저 자꾸 채권자 울고 있는데 쟤 줘라.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것도 로컬로 로컬 루블로 주는 거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네. 가즈프롬하고 로즈넵 등등은 지금은 괜찮은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자꾸 줄이게 하면서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그 러시아 채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막 들어가겠다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당히 좋은 가격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러시아가 다시 제재가 풀려서 시장에 돌아올 때까지는 잘못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푸틴의 정권이 바뀔 언제 바뀌냐에 따라서 한 20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10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무슨 정변이 일어난다면 뭐 금방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이 러시아 채권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한 6,000배 이상 번 분이 유명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6,000배요? 네, 러시아 채권으로. 그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가죠. 앙드레 코스탈리니. 네. 이 사람이 1917년 전에 발행했던 제정 러시아 때 채권을 한 5프랑에 사서 왜 소련이 생겨서 레닌이 제정 러시아 채권 상환을 거부했거든요. 네. 그게 디폴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일본이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의 그 개인 투자가들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자 러시아 황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서 영국은 그걸로 자꾸 뿜빠이 해주고 그다음에 영국은 이거를 그냥 시장에 팔아버렸는데 대부분 프랑스 채권자들이 다 사가져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특이합니다. 이거를 60년,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고이 들고 있어요? 자식한테, 손자한테. 너 나중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 나면 네. 이거 달라고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팔아버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값이 됐죠. 가격이 100짜리가 거의 1달러, 그러니까 1파운드니까 1% 또는 0.25%로 떨어졌는데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부실 채권 대표적인 주자죠. 1989년, 88년 보니까 소련이 붕괴할 것 같은 거야. 다시 러시아로. 같은 주체잖아요. 자 그때 샀어요. 자 이게 그때 고르바초프가 러시아가 그때 소련은 일단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러시아가 이 유럽 채권 시장에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상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 공화도 그만하고 네. 뭐 다른 나라 영국도 왕 있고 일본도 왕 있고 하니까 멋있다. 네. 우리 왕정으로 가자. 라고 하면 그게 조선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왕정이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제 소련에서 복귀하는 러시아는 러시아의 어떤 정통성 국기도 그렇고요. 그걸 이어받았다고 해야지 받을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디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땅도 그렇고 그때 당시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저기 90년대에 이 서방의 자금 조달 시장에 대비가 필요했던 다시 복귀죠. 네. 필요했던 이 러시아가 그 채무를 일부를 상환을 해주는데요. 자 이게 자 5프랑에 샀는데 6,000배면 얼마죠? 89년에 사서 97년에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합의를 합니다. 자 한 4천억 달러 줄 테니까 이걸로 그걸로 퉁치자. 그래서 변제를 받은 게 6%. 근데 그때 자 이걸로 국가가 합의 끝났는데 아직도 한 40만 명 된다 그래요. 러시아 채권 갖고 있는 빵 사람들이 그거 안 끝났다.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 채권자들은 그래서 제정 러시아 그 80년 전 것도 다 받았는데 거의 많이 받았는데 야. 우리는 빌려준 거 못 받았죠. 어디에 빌려준 거? 러시아 빌려준 거. 그때 빌려준 거. 언제 빌려준 거죠, 그거? 그때 고르바초프 때였어요. 자, 그때 그래서 3분의 1 탕감해줬고,
3분의 1은 방산 기술. 아, 그럼 뭐 잠수함 바꾸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 헬기를 바꾸고 그랬다. 예. 그래서 그게 아. 얼마나 우리 그 이제 방산 기술을 높였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뭐 많이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다음에 3분의 1은 장기 채권으로 분할 납부인데 지금 이 상태에 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자, 우린 이랬는데 저쪽은 지금 80년 기다렸다가 돈 다 많이 받고. 아.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채권을 지금 어떻게 사기도 어렵지만 산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되게 좋은 투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 토코스탈린처럼 뭔가 좀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시장 가격보다 시장 가격에 좀 적게 반영이 됐을 때 사는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지금 살 수는 있습니까? 러시아 채권이나 러시아 주식이나 뭘 뭔가를 그거를 막 구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구하고 있는데 아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서방에서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 그거를 이렇게 돌릴 수는 있죠. 그렇겠지. 싸게 할 수는 있겠죠. 아, 아, 아.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장기로 버틸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상장 폐지 주식 장외에서 사는 그 느낌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달러로 받기로 했는데 루블로 줬어. 예. 이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뭐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그 가치라든가 이것들을 이거 루블 쪽은 실은 해가기 어렵고 만약에 유로하고 달러라고 한다면 소송에서 이긴다면 가능은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분들은 이건 어렵다. 그다음에 환율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네. 자 그런데 그 앞으로의 그 러시아 자산의 가치는 제 생각에는 이 이후에 국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푸틴이 이제 번지를 날렸고 이제 바이든의 서방이 또 같은 번지를 날렸고 여기서 러시아가 정말 꼼짝달싹 못해서 나 잘못했다라고 인정. 이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의 가능성은 제 생각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제정치 구도는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다시 한번 미국 중심의 패권 박사메리카나? 아니면 중국이? 아니면 미중이? 아니면 다극체제? 아니면 제 생각에는 미국이랑 유럽연합 등의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 중국, 러시아 등등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블록을 한 자 이런 식의 동맹, 그 다음에 나머지 신흥국들은 옆에서 좀 빠져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러시아의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게 바로 신흥국들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제재 저 동참했잖아요. 인도가 제재 동참을 거부해서 중립. 멕시코도 중립. 브라질도 중립. 남아공 중립. 지금 상당히 많은 신흥국들이 다 중립입니다. 원자재 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다 중립인 모양이네. 아니요. 인도는 원자재. 특히 아, 인도는 참 아니죠. 에너지가 별로 없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랑 외교적으로 상당히 친밀했죠. 아, 인도가? 예. 아. 근데 지금의 생각은 인도는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신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약점이 유가 상승이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죠. 어려워요. 네. 예. 이 참 뭐 이 그 저 쌍둥이 적자가 나오죠. 네,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그래서 달러당 그 유가가 막 125불일 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서 싸게 뭐 한 80이나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숨통을 각국 신흥국들이 저 이렇게 중립으로 그냥 쭉 나올 줄 몰랐어요. 멕시코도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저기 미국이랑 같이 보조를 안 맞힌 적이 많습니다. 브라질의 볼소나라는 러시아 갔다 왔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각국이 굳이 나서서 러시아 제재를 저기 서방이나 유럽연합 등등처럼 강하게 하질 않아요. 요게 지금 러시아의 숨통을 틔우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아마 강하게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신흥국들이 참여가 되면서 예. 러시아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멕시코는 근데 미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따로 가기도 합니까? 근데 이 질문은 똑같이 마치 한국은 일본 옆에 있으니까 일본의 입김을 좀 받지 않습니까? 하는 느낌의 질문. 아 그거랑 좀 다른 스타일인가요? 멕시코는 모르겠네. 멕시코는 미국이랑 보조를 안 맞힌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쿠바. 아 그때도 쿠바를 미국이 자꾸 뭐라고 해도 멕시코는 계속 그래서 쿠바 가실 때 저기 멕시코로 경유하는 게 아 2.5달러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수입 들어갈 때 받는 거 공항세? 공항세 같은 2.5달러라고 미국에서 가면 10만 원 내야 돼. 아 그래요? 네, 멕시코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캐나다도 가끔씩 그 쿠바랑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게 그게 멕시코의 어떤 약간 민주주의적인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서 신흥국의 흐름들이 신흥국들이 이렇게 숨통을 계속 튀어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쥐구멍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전환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자 러시아는 아마 그래서 아까 중국이랑 중국 경제권에 빠르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큰 게 또 휴대폰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네. 그 애플이죠. 되게 좋아하죠. 네. 이거 이제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중국 거 사야죠. 그렇죠. 샤오미. 샤오미 써야 돼. 샤오미 비중과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중국과 같은 경제권에 편입되면 그래서 걱정이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예. 그 러시아가 이제 올해 내년에 좀 어렵다가 다시 어느 정도를 회복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 극단의 경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중국제 쓰는 러시아인데 러시아 그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이 전체 그 어떤 힘정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구도의 변화가 이제 중국 기업이 러시아 기업을 도와줄 때는 세컨드리 보이콧 얘기도 나오죠. 네네. 아마 미국이 이번 기회에 중국을 확실히 좀 잡으려고 할 텐데 중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다 오케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란 때도 그랬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놔둔다면 러시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가치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러시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라시아에서의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 네. 자, 보편주의적인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야 이게 보편적인데 왜 너네만 인정 못하겠다? 이게 싸움이잖아요. 실은 중국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은 자기라는 걸 알고 있는 이 권위주의 국가 두 국가들의 모습들이 자 앞으로의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다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희들이 좀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 그림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푸틴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침공할 건지도 실은 예상하지 못해서 놀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바이든과 유럽연합이 그 초강력 제재에 동참할 줄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경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아 주유소 갔더니 지지난 주에 1,650원이었던 게 지금 2,000원 넘어갔더라고요. 네, 1,900원 2,000원 해요. 보통. 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라는 거죠. 정치적 판단과 지정적 판단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전과 다르게 네. 그죠? 자 이게 가치 충돌과 편가르기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실은 이제 혹시 금리가 아, 인플레이션이 위로 더 튈 가능성들이 하나가 양극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각국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과 통화정책 추구를 하는 MMT와 같은 바프리즘 정책을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예. 연준은 유동성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베네수엘라와 지금 러시아 같은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터키, 러시아 또는 뭐 베네수엘라 또는 뭐
저기 1920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거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지금 그거를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70년대 케이스요. 미국 그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 근처나 그거를 오버했고 네. 8, 9, 10, 11 이 정도로 갔던 때하고 지금이 어떤 게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은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고요. 네. 막 1000%, 150% 이게 아니고 7%냐, 8%냐, 9%냐, 10%냐, 11%냐. 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금 사야 되고 막 몰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7%, 8% 또는 연으로 치면은 한 우리나라 물가는 한 3% 또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야 되거든요. 막 금, 부동산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그죠? 러시아나 터키나 뭐 이런 데들은 금과 뭐 비트코인 또 뭐 부동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예. 왜냐면 거기는 100%, 120%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이상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3%, 4%, 5% 뭐 이 정도거든요. 자, 지난달 7.8 나왔습니다만 연으로 치면은 한 5%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이 뭐가 비슷한지를 보냐면 이제 두 개는 비슷하고 맨 밑에 있는 연준 독립성 요거는 완전 다르고 금리 올린다 그랬죠. 예. 얼마나 올릴지 봐야겠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세 번째입니다. 70년대 브레튼 우즈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달러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달러의 몰락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실은 70년대에 엄청난 수입물가가 올랐고 했던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 네. 요게 반복될 거냐. 그래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앞으로 어디가 돈이 피신할 곳으로 봅니까? 어디로 돈이 많이 갈까요? 결국 달러로 많이 갈 겁니다. 네. 서학개미도 딱 보니까 아, 복잡한 게 너무 많고 못 믿겠고 정치제도적 문제, 지정학적 문제, 이벤트 예. 이런 거 막 튀어나오니까 예. 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은데 만약에 아까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이제 편입되고 하면서 이 힘이 점점 커지면서 위안화 힘이 세지고 달러의 힘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거를 단기적으로 그게 간다라고 몇 년 안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베네수엘라 케이스 또 뭐 바이마르 케이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는 자 70년대 정도보다 조금 높을 거냐 조금 낮을 거냐 자 지난 10년보다는 높을 거고요 예. 어느 정도 갈 거냐 자 요거를 요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원유는 그래서 아마 이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이 과정에 반대로 이란의 수출을 그 핵협상을 다시 이제 하게 되면서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란도 만만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급한 대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베네수엘라도 지금 좀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수급을 조금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석유가 대체로 못 빠져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신재생이란 이런 에너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원유는 당분간 높은 수준이겠지만 이게 계속 높이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횡보하다가 서서히 내려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밀이 문제입니다. 밀. 소맥. 소맥.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 대표적인 밀 수출국인데 소맥이 밀인지 몰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서 요즘에 저 밀가루 음식들 많이 드세요. 지금 앞으로 비싸서 비싸질 거예요. 에이, 그 얼마나 비싸진다고. 농담이고요. 이 중동 쪽이 힘드죠. 중동 쪽이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른 에너지하고 원자재 가격을 강탈할 수 있을지를 유심하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일 거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농사 못 지어서 생긴 저 문제라는 거. 아니, 일단은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밀농사 금지. 못 지어서 수출 금지. 근데 그게요. 그러면 그거 수출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도나 중국으로 주겠죠. 인도나 중국은 밀값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야, 러시아 밀이라도 사다 먹자. 그 좋네 이 밀. 그러면 인도와 중국은 밀을 외부에서는 덜 샀을 거고 결국은 이렇게 돌던 거 이렇게 도는 거 아닌가요? 신흥국이 중립을 지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초반엔 삐걱거리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국민들이 있죠. 배가 고픈데 미국 말을 듣겠어요? 뭘 주겠다고 미국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많이 완전 점령돼서 서방으로 수출하지 마. 저쪽에 우리 제재하는 데는 수출하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카드죠. 근데 그럴 때 그 미를 썩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인도나 중국 줄 거고. 그럼 똑같이 이제 인도나 중국이 서방에서 사던 밀은 또 안 살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신흥국들이 계속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으로 많이 가고 예.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아, 미국은 골치 아프겠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리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는 어쨌든 상반기에 이 상승 압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반에는 이렇게 올리고 나서 또 양적 긴축도 좀 해가면서 이 그 저기 연말까지 에너지하고 이런 저 식료품 이런 공급망 차질이 아주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잡힐 것인가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올리게 되면은 아마 연말에 좀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서서히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금리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상승할까가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 2% 초반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가서 2.5나 3%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이 채권시장 진입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러시아 그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따른 이게 지금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을 판단하는데 너무 너무 중요해져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전쟁뿐 아니라 이 제재 자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 내부 정치의 문제 네, 이번에 푸틴이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또 선거 이런 절차로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래 버티면서 앞으로는 공포 정치나 더 강압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러시아 안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는 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서방에서도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뒤로 바뀌는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들을 지금 동시에 봐야 되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조용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그 전쟁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완전히 다른 코로나 이슈와 함께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2020년대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뭐 이런저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진 말고 네. 조금 상황도 보고 하셔도 투자를 될... 하신다면 네. 러시아 등등의 이슈로 같이 떨어진 그 예를 들어 유럽 은행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차라리. 익스포저가 있고 지금 유럽 저기 러시아 그 가스 문제들 때문에 네. 되게 어려운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 중에서 잘 버틸 만한데.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쉽게 망할 은행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유럽 은행 주식, 주식이든 채권이 또 채권이든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뭐 목 감기 때문에 상태가 썩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음성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아니고 네. 목 감기 모양 조금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했습니다. 네, 자 저 오늘 저희에게 또 좋은 아이디어 정보 주신 우리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님 고생 예.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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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